자, 스턴트 스쿠터를 처음 이제 입문하기 전에 스턴트 스쿠터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. 그래서 우선 스턴트 스쿠터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완차라고 불리는 컴플릿 제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제조사에서 이렇게 완성된 스쿠터 부품이 전부 다 이제 완성된 상태로 파는 걸 컴플릿 제품이라고 하는데, 이런 완성차들은 가격이 저렴해요.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게 이런 완성품입니다. 완제품인데, 이 완제품들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부품들도 뭐 어떤 건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좀 싼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은데요. 이 제품들을 살 때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스쿠터의 무게입니다. 무게. 스쿠터는 무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스쿠터가 일단 무거우면 안 돼요. 일단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.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제품이 좋은데,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볍진 않아요. 대부분 보통 3kg에서 4kg, 5kg까지 나가는 게 있는데, 이 스쿠터의 제품 사이즈에 따라 좀 다릅니다. 이 스쿠터는 재질이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가 덜 들어갈수록 무게가 줄어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뭐 데크도 좁고 짧고 이런 제품들이 무게가 덜 나가긴 합니다. 하지만 그 사이즈가 작고 무게가 덜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. 우선 자기 신체에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스쿠터를 이제 컴플릿 제품들이 사이즈가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스쿠터는 뭐 발을 잘라서 낮출 수는 있지만 높이지는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스쿠터 바는 일단 컴플릿 제품 중에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. 그러면 너무 높으면 잘라서 내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작은 걸 사면 늘릴 수가 없어요. 이거 알루미늄 합금 제품들이라 한번 자르면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용접을 뭐 해도 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그래서 우선 컴플릿 제품을 살 때 무게 가벼운 것 중에 이 핸들바의 높이가 높은 걸 사세요. 높은 걸 사고 나중에 자기 몸에 맞춰서 자르면 되니까 높은 걸 사면 되고요. 그리고 데크가 자기 키와 체형 그리고 발 크기에 맞아야 됩니다. 보시면은 데크의 길이가 좀 달라요. 길이가 좀 다르죠.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. 네, 그래서 컴플릿 제품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.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는데, 중요한 거는 내 체형 그리고 발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.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점점 자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작은 거 말고 적당히 탈 수 있는 사이즈를 고르면 되는데, 중요한 건 이제 데크가 너무 크면 또 자기한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. 처음에 배울 때.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이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처음 구매를 할 때 어린 친구들은 데크 길이가 한 20인치 정도? 뭐 19인치나 20인치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좀 성인,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체에 맞춰서 자기 발 크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 사이즈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뭐 어른, 성인이 되면 거의 한 20인치에서 한 22인치 사이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적당하다고 보고요. 거기서 무게가 더 가벼운 제품들을 선택을 하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
너무 길다고 해서 이 제품들이 아주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도 좋지가 않아요. 너무 길어도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 테일립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데크가 길면 길수록 중심에서 멀수록 되게 천천히 돌아가요. 그냥 저도 23인치를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길어서 넓어서 좋겠지 하고 샀는데 하다 보면 이 테일립 도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한 치수 작은 걸로 다시 구매를 했는데 제 체형에는 너무 긴 게 오버사이즈예요. 그러니까 뭐 키가 뭐 190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발도 크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좀 뭐 한 170 평균 정도 평균 정도의 키를 갖고 있으면 한 22인치 이하 그러니까 19인치 후반에서 22인치 그 사이의 제품들을 구매하면 좋고요. 데크마다 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. 자기 키에 맞는 스쿠터는 어떻게 아냐? 그래서 제가 처음에 컴플릿 제품을 살 때 바를 가장 높은 걸 사라고 한 이유는 사람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적당한 높이가 완제품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걸 사서 내 신체에 맞춥니다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쿠터에 올라탔을 때 두 발 딱 올라탔을 때 높이가 허리띠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사이즈고요. 요거보다 살짝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살짝 낮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너무 낮으면 이제 너무 낮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수그려지는 탈 때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오고요.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이제 트릭을 할 때 좀 힘듭니다. 바스핀이나 뭐 아니면 에어를 떼어서 착지를 하다가 갈비뼈를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허리띠 기준으로 보통 한 요 정도 오면 거의 평균이라고 보고 조금 낮거나 조금 높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너무 낮으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나중에 라이딩 할 때 되게 아프고요. 너무 높아도 턱이나 갈비뼈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 컴플릿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긴 걸 올라서도 조금 길어도 이 발을 커팅을 해서 길이 조절을 맞추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이딩을 하시면 돼요. Y바가 좋냐? T바가 좋냐? 어떤 게 더 좋냐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디자인. 디자인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. 그래서 T바는 구조가 그냥 단순하죠. 가로바랑 세로바가 하나 있어서 요 부위를 용접을 해서 만든 거고 구조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일자입니다. 보면 일자로 돼 있죠. 바 핸들바가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. 전부 다 모양 자체가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그 다음 Y바는 이렇게 생긴 게 Y바예요. Y자로 된 형태고 여기는 이제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Y바는 모양이 T바랑 다르죠. 단순히 모양만 다르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건 아니고 모양에 따른 차이보다 이렇게 보면은 발을 보면 옆부분을 보면 일자가 아니에요. 일자가 약간 뒤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. 뒤로 모양을 보시면 약간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좀 꺾여 있어요. 그래서 몸쪽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몸쪽으로 조금 밀착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백스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백스윕이 Y바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3도나 5도 정도에 이렇게 약간 백스윕이 들어가 있어서 잡았을 때 바를 잡았을 때 좀 당길 때 힘을 조금 더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Y바에 백스윕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뭐 노핸드라든가 이런 노핸드 기술이라든가 이제 백플립 뭐 이런 기술을 할 때 반이홉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당기기가 쉬워요. T바에 비해서 T바는 그냥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꺾여 있지 않아서 당기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좀 Y바에 백스윕 들어간 건 조금 적은 힘을 줘도 쉽게 당겨지죠.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모양만 Y자로 되어 있는 Y바도 있어요.
근데 그런 Y바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양만 Y자이고 T바와 똑같습니다. 특성이. 하지만 이렇게 백스윕이 들어간 제품은 모양도 다르지만 BMX나 자전거처럼 이제 좀 당길 때 당기는 맛이 다르죠. 그래서 힘을 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그래서 그냥 모양만 Y바, 뭐 모양만 T바 어느 게더 좋아요 하면 둘다 똑같고요. 백스윕이 들어간 Y바는 다릅니다. 그래서 어느 게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. 자기가 어떤 걸탈 건지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스턴트 스쿠터 부품 중에 보면 이 포크와 이 바를 연결하는 압축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.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방식은 IHC 방식입니다. 그래서 보면 이 포크의 이 가운데 부분에 긴 볼트가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이 바를 분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제 와셔가 들어있고 거기에 꽉 조이게 돼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쓰는 건좀 옛날 제품들이 좀 많고요. 그리고 좀 가볍게 타려고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안에 볼트가 길기 때문에 좀잘 망가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이 데크의 넥이라던가 이런 게좀 짧게 나와서 나중에 뭐 부품을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할때 특히나 포크를 잘못 사게 되면 SCS 방식으로 바꿀 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만약에 구입하더라도 이넥 길이에 맞춰서 클램프를 4개짜리를 써야 돼요. 프로토나 틸트에서 나오는 긴 클램프를 써야지만 이 중간 정도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잘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포크도 보면 IHC 방식도 있고 전용도 있고 SCS랑 HIC랑 같이 쓰는 포크가 또 있어요. 그래서 HIC랑 SCS는 같이 쓰는 게 많아서 포크 길이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IHC 방식의 제품은 데크 위로 얼만큼 오는지 이런 호환성을 좀잘 체크해 두고 사야 되고요. 부품을 만약에 중고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꼭 판매자한테 사이즈를 물어보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거래를 하고 안 맞으면은 환불할 수도 있다. 이런 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딱 대보고 클램프는 꼭 4개짜리로 조일 수 있는 SCS 방식으로 바꾸면 IHC도 SCS로 변경 가능합니다.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.